나 이게 어디 집이야 이거 모두 까이지 이게 아이 모르시지 마 뭐했겠다 뭐 덮을 새끼 없는가 야 만지나 봐 해다 가서 부르 팍 대면 일 없지 야 이게 장전 질날 간지 오란데 어째 아직도 와요네 야 어허 다 해제는가 에이 어구야 좀 막 기사 때가 설마삼사슴도 소리 너저리기 높이지 자꾸만 그렇게 재수없는 말하다 일이 점점 알겠지 나도 속이 다 그래갖구만 아니 내일 말하자 때 무슨 일이 난 너를 가면 된다고 그 우리도 처음에 장전져가지고 꽤나 잘 됐지 그 뭐여 이게 다 의아 단방기께 그렇지 무슨 그 다음에 숱한 거 채여도 무슨 건재 냉기 음식이 있습니다 아니 계속 입은 나플락 나플락 하면 그래서 내 이번에 점재돼가지고 저번에 쳐봤단 말이오 그러니까 야 광천에 가서 장전지기에 무조건 됐다 그래 생각될 때에서 몰매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서울시에서 돈 200원 뺏어서 광천 손에 쥐어서 장전질러 보냈습니다 야 이제 그럴만 하지 마 그냥 우리 빌자야 제발 우리 광천이 장전지기에 해 주옵소서 제발 우리 광천이 장전지기에 해 엄마 야 그래서 내가 숙맥뜨기 하느라고요 저쯤인데 2원짜리 다 쌍싹단 말이오 그래 야, 이게 목적 비슷하죠 어때 내 점 잘 쳤다 그래 야, 아버지 점 잘 쳐들었어 내 똑똑해 그렇지 빨리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5원짜리 다 쌍싹단 말이오 그래 길게 재쳐야지 그 여자 기다마 양말 때 걸렸나 봐 그래 이거 왔니? 예쁘랬어 어떻게 잘했다 이 남자단 게 재채색 이 양말장 두고 돌아다니게 이렇게 빨리 말아 그래 그러면 또 이 짝을 뺑 와가지고야 그 나머지 돈을 내 20원짜리 6장 다 쐈단 말이야 그렇게 그 중간에서 000888888 이름으로 탁 나오 이게 특특이란 말이야 이게 30만짜리란 말이야 이게 30만이다 이야 우리 아들 만세 이야 야 봉준아 네 우리 집은 살았다 살았다 이거 없어 이 돈은 빨리 세탁기 싸게 없어 이거 손이 벌써 나는 이거 빨리 하기 바빠서 땡 방금도 싸고 제지세지 여자들 먼저 새집 큰 걸 하나 사고 마당 큰 거 그 다음에 또 두다리 또는 또 하나 사고 사고 싸야 되지 어? 싸야 예. 무슨 이 부인은 내 돈 가지고 자기네 맘대로 이제 뭐 우리 야가 뭐라 이거 네 소원 뭐야 나 난 서박하게 어디 그래 연기 추천만 가야지 그렇지 색이 있어야 서박 하나만 하지 그치 에이 지금 보이면 색이요. 그러게 도저히 못한다. 아, 잠깐 어머. 나 그 허구부하고 신분증 좀 내가 빨리 가 공증해. 와라. 어, 빨리 가 가자. 야, 뭐지? 어떻게 돈 잘못해. 야, 잠자는 돌고. 뭐, 웃기래, 무슨이. 네, 이제 오다 삼촌 봤어. 뭐, 사사사사사. 삼촌이 봐. 야, 그. 우리 집 쪽으로 어디? 야. 야 산에서야 멧돼지 같이 살았는지 뭐야 이 말이야 이때 나는 톱이 내려왔는가 해서 확실히 우리 집 쪽으로 어디? 야 그래 니 점을 자자자 잠겨진 거 말해 말해 그때 계속 이사하고 따라왔지 뭐 잘했다 야 니지 네, 잘했다 가오 우리 돈이 있는가 하게 되면 계속 와서 애내긴다 그래 잘 야, 그래서 우리 까딱이 김새는 내지 말자 그리고 자 돈 줘봤자 죽어도 사람들은 못한다 그래 못한다 그래? 그나저나 어떻게 하면 이거 없어 당장 저는 들어서겠는데 어떻게 하지 아버지 엄마 정말 삼촌이가 짬짜진 건 말하기 싫소 글쎄 정말 삼촌 우리 집에 오래 있는 게 싫소 그래 나 시킨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삼촌이 다 온다면 엄마하고 아버지 그제 이래저래 우는 소리만 하고 그럼 삼촌이야 어떠세서 저절로 갈게요 야, 그래도 아이가 뭐 어떻게 하냐? 그래도 아이가 뭐? 아, 그럼 내가 돼지 소리 낼게. 내가 이렇게. 이러면 엄마 아버지께서 딸이 푹 꺼지게 한숨만 푹푹 쉬어. 그래도 또 아이가 뭐지? 그래도 아이가 뭐? 아, 그럼 내가 기침을 내면 이렇게. 이러면 아버지 어머 누다 요 슬프게 우. 아니, 내가 그건 된다. 근데 그래도 아이가 뭐 또?
어떻게 하니? 그래 달갑네 야 자자기 자 내 이렇게 이러면 어떡해 아버지 그때 그 아바이 상세 났을 때 울던 것들이 아버지야 야단 높이 울어란 말이오 하나 아이야 하나 자자 못 보게 오지 맙소 나 또 그래 시간이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 야 시작 야, 아버지 잘하, 아버지 배우야 와야. 야, 니 또 똑똑하다. 대리 있어. 예, 여보요. 와, 잠깐만, 내가 문 열. 야, 있어. 아, 잠깐만. 아, 야, 너는 아까 제가 만나자마자 그 내 뒤니. 야, 아, 그런 일이 있어. 어, 세월 왔고 난 내도. 야, 니 대로 아이밭도 싹 써먹게 돼. 아, 개체야. 빨리 들어. 야, 야, 니 왔니? 야, 자, 아무데나 자리 찾아 앉아라. 내 소문은 들었어.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소문은 들어? 야. 세월 산으로 올라가서 올메라 아이 돼가지고 집에 도둑이 들어서 저 댄스고 세탁 끼고 다 들어갔어. 무슨이라 도둑이를 들었다고? 야. 어떤 그리고 우리 도둑이는 드라크도 따로 도움은 팔아먹고. 무슨이라? 아, 도둑이한테 드라크를 팔았단 말이오. 참아요. 도둑질 마칠 걸 알았으면 은영 팔아먹는 게 낫단 말이오. 저 아버지가 도둑질 몇 번 마치는 게 싹 얼빤해졌어. 나도 이 얼빤해진 게 지금 와 알린다 조금. 전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저. 아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있어? 아, 그 다음에 또 뭔가 저. 이야 저 아이 이 일한 건 점점 야 알겠지. 또 별이란 병은 오만가지 싹 접어들지 길에서 이거 먹어서 기침을 달고 있어 전 목소리도 싹 들어서 이렇게 이거 잡자도 소용없단데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뭔가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형님의 아줌마이 좀 진정하 내 지금 형님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오 그래서 내 오련이야 저 형님한테 좀 돈을 내 아이 형님의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내 형님한테 돈을 맞자 야 정말 야 아버지 네 야 돈을 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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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야, 이게 무슨 돈이야? 야, 이게 내 산에 가서 벌어온 돈이야. 먼저 이 돈을 가져야 생활에 버텨. 절소 많은 밖에 아이디어. 무슨? 감사하오세요. 에이, 아줌마 이거. 딸! 그거 여기다 놓으라. 어째? 놓으라 당장. 야. 아이, 형님. 야, 영호야. 야. 내 니 그 고마운 마음은 내가 받겠다마는 니 여도는 대비 이어라. 아이, 형님. 어째? 이거 자락당 무려냐? 아이다. 오려 자자자 장결됐다 안나 무슨이라? 제가 어서 삼촌이 내 오늘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아우. 내 오늘 장조할 때서야 30만짜리 걸렸어. 무슨이야? 30만이나? 야, 얘야
너무 딸려 있었대. 응. 이 아버지하고 엄마 보 무슨 뭐 화토치기하고 마장치기하고 무슨 짱짤치기 해서 야 집에 뜨락도 다 팔아먹고 집안 가정기물도 다 팔아먹어도 무슨 하나 금지게 했어. 나는 그래서 200원 가지고 탁 나간 게 30만짜리 걸렸다는 게야. 야 우리는 이렇게 산다. 우리 끝내 성공을 했다. 자 잠깐 저 특등짜리 요 30만짜리 짱짤을 한번 만져보겠어. 어, 00088888 번호도 멋있지? 야 그게야 번호도 대단히 희한한 게다. 보자 00088888 야 니 이제 번호 얼마라니? 00088888 야 니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거 와봐라. 어째? 이게 888888이야 임마. 그래 388이다. 에이구 이거 보 보자. 옳구나 옳구나 옳구나. 이게 뭐야? 00088883. 이게 3자야 8자야 이게 대체. 가자 가자. 야 이마 마지막에 이제 388이다 이마 똑바로 말하니. 자. 야. 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돼? 무지개 삼자리 요렇게 딱 꼬부래 거둬야 나자. 그만해. 그게 뭔 내 탓이야? 예, 자기들 가나 해놓고 봐라 아이 된단데. 내 팔자야. 야. 네 그것도 눈가랑 달고 댕기니 저게 진짜. 대리네. 됐어. 내 야. 앞에서 부끄럽죠, 야. 나도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이야. 백님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래 드락도로 팔고 댄스도 팔았어. 야 팔해. 돈은 실속 있게 벌어야 된다고 백님이 얼마나 내하고 얘기를 했어. 야 우리 저기면 농약 먹고 살다 죽어버리자. 이게 바로 내 아버지나 죽소. 난 아이 죽게. 야 이놈아 백님이 어째 이렇게 사오냐? 어제 내 이선에 걷던 길을 형님이 또 걸자고 하는가 말이오. 야, 내 이선에 도박에 미쳐가지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빈 털터리로 나앉았을 때 형님이 나를 어떻게 요구했어? 개머전이랬지 무슨. 야, 얼쏘 내 정말 그때 머저리 짓을 많이 했어. 그리고 형님하고 아줌마의 속도 많이 태우고 그래도 그래도 형님은 이 못난 놈을 친 동생이라고 저 아줌마 모르게 내한테 다 천원을 지어주면서 산으로 보냈지 그 뭐요. 눈물이 나더구만. 처음 산에 들어가서 정말 별아별 죽을 곳에 다 했어. 그래도 살자고 악을 쓰니까나 방법이 나지더구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 형님의 나도 이젠 산장에야 내 양봉장도 있고 버섯장도 있어.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합작해서 록장도 끓여놨어. 삼촌 정말 잘했다. 삼촌 정말 그냥 성공했구나. 백님이 정말 실속 있게 돈을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더구만. 지금 정착이 얼마나 섰어? 사람마다 머리를 잘 쓰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어째 부자 못되겠어. 그래 백님이 좀 정신을 차려 정신을. 정신 차려 좀 정신 차려. 우리 환장했지. 우리 환장했지. 우리 환장했지 뭐. 이거 봐 샤워이. 야 어떻게 우리를 거기다가 한번 여주면 아이 되겠어. 어째 아이 되겠어. 내 남들과도 합작할라이. 아 친이 형제가 있는데 더구나 잘될게요. 형님이 아줌마 그래서 내 오랜이야 이 설에 형님하고 아줌마한테 설 이나서 인사다 올 겸 특히 이 일에서 옮겨. 고맙소 세월. 야 진짜 그래도 우리 이 현룩이 다르긴 다르다. 그렇지 뭐 아버지야. 아버지 동시에 하나는 잘 뒀어. 엄마 진짜 이거 봐봐. 빨리 저 짐을 싸겠어. 빨리 짐을 싸겠어. 아니 무슨 일이 급하. 야 삼촌 말리지 마. 가만 놔도 짐 싸게 집안에 어디 짐 같은 게 있는가 보 거지 와도 주차 갈 게 없어. 예 이놈의 예 이놈의
얼설에는 우리 형제가 어찌다 만났는데 집에서 서로 먼저 세고 다음 산으로 올라가게. 야, 어떠소? 아, 정말. 내 저 앞집 식당에 가서 초차를 몇 가지 해놓고 기다릴게. 야, 야, 광철아, 아버지 엄마 모시고 인사 따라오라. 어? 뭐, 초차? 아, 삼촌이 같이 가죠. 야, 이게 오래간만에 생활 개선 해보겠구나. 야, 이거는 배떡 부러지게 한번 잘 먹어보자.